요즘 연일 폭염이 계속되어 아주 뜨거운 날입니다. 한여름에도 한기를 느낀다는 한신계곡 트레킹을 왔습니다. 백무동은요, 천령지에서는 백무동을 흰 안개가 춤을 추는 신선이 사는 마을이라고 하였고, 현재 백무동은 1914년 행정 개편에 따라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지리산 천왕봉에 있는 성모사를 상당, 제석단을 중당, 백모당을 하당이라 하여 지리산 산신인 천왕 할머니를 모셨다고 합니다. 지리산 천왕 할머니에게 복을 빌러 우수한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 하여 백모동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네,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장터목 데이트도 하고요. 서석 데이트에서 반에서 폭포로 저희들은 진행을 합니다. 아, 시원하죠. 한신계곡 물소리가요. 초입터서 아주 반겨주니까 처음부터 아주 시원합니다. 넓은 쉼터에서요, 잠시 숨을 좀 고르고 가야 되겠습니다. 한신계곡은 깊고 넓은 계곡, 또는 한여름에도 한계를 느끼게 하는 계곡이란 뜻으로, 계곡의 물이 차고 험하며 굽이치는 곳이 많아 한산하다고 부르던 이름이 한신이 되었다고도 하고요. 옛날에는 한신이라는 사람이 영악대를 이끌고 서석으로 가다가 급류에 휩쓸려 죽어서 그 이름이 한신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아, 정말 아주 파릇파릇한 아주 초록 세상이네요. 여름에는요, 계곡이 최고입니다. 특히 지리산 한신계곡은요, 이렇게 또 나무 숲을 걸었고요, 우측으로는 한신계곡의 물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천천히 걸으니까 너무너무 상쾌하고 좋습니다. 소나무인데요, 소나무는 줄기가 사람의 근육처럼 울퉁불퉁하고 단단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물을 마시는 작은 약수터도 있네요. 너덜컹인데요, 이렇게 많은 돌이 깔려있는 산비탈을 너덜컹 또는 너덜지대라고 부른답니다. 너덜컹은 먼 옛날 지구의 빙하기가 닥치고 우리나라에도 아주 추웠던 때에 절벽이나 커다란 바위가 풍화되면서 떨어져 나간 돌들이 산비탈에 쌓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너덜컹에는 빈틈이 많아 박쥐, 꽃제비, 뱀 등이 많다고 하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날이 폭포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바람이 없는 날에도 이곳에 떨어진 폭포수로 인해 바람이 일어나 바람 폭포로 하였고, 어느 때부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은 백무동에서 오르면 첫 번째 폭포로 하여 첫날이 폭포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신 계곡에는요 이름 없는 폭포와 소가 벚꽃의 등과 도둑처럼 엄청나게 숨겨져 있습니다. 안에서 자연 관찰로를 따라갑니다. 버건천, 네, 버건후를 지금 사진을 찍고 이제 간에서 폭포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간에서 폭포의 전설은요 신라시대 한 스님이 이곳에서 돌을 닦다가 어느덧 도가 통할 무렵 자기 도를 시험하고자 실타기 도전을 하였습니다. 계곡 사이에 실을 매달아 두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해 막 실 건너길 끝내려는 순간 지리산 여신의 유혹으로 도중에 헛발을 딛고 그만 계곡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비록 여신의 방해가 있었다고는 하나 도전의 실패에 노래가 한계를 깨닫고 크게 낙심한 스님은 그 길로 수행을 포기하고 나는 가네 하면서 떠났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가네 하며 갔다고 해서 가네서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걸 또 보소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항상 노후에 감사드립니다. 오춘폭포 전망대점 도착을 했네요. 급경사제 위험 지역이라네요. 낙서를 조심해야 된다 합니다. 대단한 생명력입니다. 하나의 무명교를 또 지나갑니다. 커다란 두 갈래 참나무가 있는 이정터에서 우측 계곡으로 내려가야 한시 폭포가 나옵니다. 저 한시 폭포를 출입 금지를 시켰거든요. 국립공원을 보호하고 자연 생태계 해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출입을 금지한답니다. 참말로 아쉽네요.